창세기 강의 32번째 불화의 삶에서 평화의 삶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만나고 은혜와 함께 살기를 기대하며 이 예배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말씀을 실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맞는 은혜의 열매를 맛보고 만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미국의 칼 메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혼자서 알래스카를 여행할 생각으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여행 준비를 했습니다. 양식을 준비하고 텐트를 준비하고 지도를 준비하고 혹시나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총도 준비했어요. 사진을 찍기 위해 좋은 사진기도 준비하고 알래스카까지 데려다 줄 비행기와 또 비행사도 예약을 했습니다. 이 준비를 위해서 무려 1년 동안이나 이 여행 준비를 했습니다. 드디어 출발한 날이 되어서 이 사람 꿈과 희망을 안고 비행기를 타고 알래스카를 향했습니다. 그는 알래스카에 잘 도착했고 그곳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강 앞에 텐트를 짓고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아름다운 풍경을 막 찍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약 4개월 뒤에 꽁꽁 얼어버린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요? 그토록 철저히 준비한 사람은 왜 죽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이 사람의 일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어요. 알래스카에 도착한 지 세 달이 지난 어느 날의 일기입니다. 나는 오늘에서야 나를 집으로 데려갈 비행기를 예약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시 말해 이 사람은 알래스카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극심한 추위를 견디다 못해 결국 얼어 죽고 만 것입니다. 그의 일기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나갈 방법이 없다. 이것은 정말 느리고 고통스러운 죽음의 방법이다. 여러분, 저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삶, 성도들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꿈과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불어오는 시험의 바람, 고난의 찬바람, 악한 사단이 주는 낙심의 그 바람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가정의 불협화음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빠져나와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의 군으로 살아갔던 아브라함의 삶에 위기가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 안에 불화입니다. 가정 안에 뭐요? 가정 안에 불화였습니다. 그 불화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은요, 화평이 깨졌고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금이 가고 말았어요. 더 안타까운 사실은요,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그럼 복의 근원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화가 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을 살펴보면서 우리 삶의 불화의 원인을 발견하고 다시 평화의 삶을 회복하는 지혜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불화의 원인 첫째,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뭐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말씀. 본문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누구라? 하갈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 출산하지 못하였고 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알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순간적이 아니라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라는 의미로 쓰여 있습니다.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라는 의미로 쓰여져 있어요. 오랜 시간. 즉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약속의 아들이 태어날 것을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그들의 현실은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아들을 갖지 못하는 그 좌절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들은 기다림에 지쳐 있었어요. 기다림에. 그리고 사라는 아들을 얻을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냈고 아브라함은 그 방법에 동조하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가 되었다 해도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분이며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지에 대해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항상 주의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주의 뜻을 살피며 자녀답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하나님의 자녀답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여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2절에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런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10년의 긴 시간 동안 사라는 아들을 낳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태는 가뭄 속에 메마른 땅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사라는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을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이 불행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사라의 마음이 여호와를 향한 원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당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여자에게 큰 수치였습니다. 때문에 이런 수치감에 벗어나기 위해서 사라는 남편 아브람에게 여종 하갈과 동침하라고 간청을 합니다. 여종 하갈은 오래전 아브람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 왕으로부터 받은 노예로서 아내 사라가 곁에 두고 아꼈던 여종이었어요. 이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는다면 나는 어머니가 될 수 있고 이 수치심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간청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런 사례의 간청에 어떤 반론도 하지 않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그의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고 아브라함이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 머무를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약속. 그러나 그 약속을 받고 지낸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아브람도 점점 늙어가고 아내 사라의 이마에도 주름살이 하나씩 더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브람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질 아들을 세상의 방법으로 얻으려는 시도를 합니다. 물론 이런 행동이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도 상실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이 신뢰라는 거, 하나님과 신령이신 하나님과 생명인 우리 이 신뢰관계, 여러분, 부부 간에도 신뢰가 깨지면 끝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신뢰가 깨지면 끝나요. 부모의 말은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말은 신뢰한다? 목사가 말하는 건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그 거짓을 믿는다? 이거는 끝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상실되고 있음을 보여줘요. 안 믿는 것도 아니지만 또한 완전히 믿는 것이 아닌 애매한 믿음 생태. 기다림에 지친 아브라함 그 심정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년인데 기다림에 지친 아브라함 그 심정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확인하고 깨닫는데 더 힘을 쏟아야만 합니다. 우리 아멘 할까요? 아멘? 사무엘상 24장에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 왕을 제거할 기회를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을 찾아 나섰던 사울 왕이 볼일을 보기 위해서 때마침 다윗이 숨어있던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울 왕은 어떤 무기도 없이 무방비 상태였어요.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그래서 다윗은 조용히 사울의 뒤에 가가지고 그의 겉옷자락을 칼로 딱 뱉습니다. 일단 부하들의 제안에 따라 행동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곧
행동을 멈췄어요. 사무엘상 24장 5절에 보니까 그리 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그러고 나서 막 다윗이 마음에 막 찔림이 오는 거예요. 다윗의 심정은 아마 지금 당장 사울을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마음에 찔림을 경험합니다. 찔림을 경험해요. 여러분, 이 찔림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낙하, 낙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치다, 두드리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치다, 두드리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다윗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다윗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너의 감정대로 해서는 안 된다. 순간의 분노로 살인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라고 계속 마음을 두드리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낙하, 하나님의 두드리심을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온전히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음 있는 성도는요, 장래를 내다보는 시선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장래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소망하며 살기를 기대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 당장에 닥쳐오는 현실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조급하게 행동하다가 가정이 더 불행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시선이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에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미래를 바라보며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당한 현실은 너무 불행한 상황이었습니다. 시편 17편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예워 싸서 노려보고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시편 17편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시인은 지금 현재가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썩어질 것을 삼키는 좁은 절망의 무덤을 건너 뛰어넘어서 내가 깰 때에 라고 말합니다. 절망의 무덤을 건너뛰는 거예요.
인생의 고개를 넘어서 갈 때에 하나님 손잡고 같이 가보자. 여러분, 인생의 고개를 넘었을 때에 절망의 무덤도 뛰어넘어야 됩니다. 인생의 낙심의 무덤도 뛰어넘을 주다. 여러분, 장래를 바라보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녀가 아프더라도 그 장래, 그 현재 보지 말고 장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돈이 내 손에 들어왔을 때 그 돈을 들어오는 대로 다 써버리는 사람은 멀지않아 거지가 돼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서 저금을 하고 적금을 들어 준비합니다. 요셉이요, 흉년 때, 풍년 때 막 창고를 짓고 풍년 때 다 곡식을 막 다 창고에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7년 흉년이 왔네? 그때 꺼내서. 그럼 영적으로 지금 저축된 게 무엇이 있나 찾아봐요. 하늘 창고에 저축된 것들, 환난 때, 가뭄 때 내가 꺼낼 수 있는 저축이 되었는지. 우리의 삶도요, 우리의 가정도 현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장래를 바라보는 시각이 열릴 자다. 시각이 열릴 자다. 지금 현재의 삶 속의 부귀영화나 명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역전될 그때를 기다립니다. 선하위복.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물질이 아니라 장래의 목자 되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실만한 물가에서 평강의 생수를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저 막막한 공동묘지 날 기다리네. 와. 올 때는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도 없어요. 깜짝깜짝 놀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여러분, 현재 먹고 사십니까? 장래를 먹고 사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나타내실 장래를 먹고 마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 손 좀 꼭 잡아줘. 다음으로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화가 임한 또 하나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화의 원인 두 번째는 스스로 직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뭐요? 스스로 직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본문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의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첩으로, 즉 두 번째 아내를 삼았어요. 그리고 아내 사라보다 더 가까이 하면서 함께 지냅니다. 본부인은 저리 가라 하고. 그러다 하갈이 임신했어요. 하갈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브라함은 여주인 사라보다 하갈을 더 가까이 하고 자기는 아브라함의 아기를 가졌으니 아브라함의 사랑이 이제 자기에 완전히 기울였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갈은 여주인 사라를 멸시했습니다. 원어를 보니 이 말은 가볍게 여기다 라는 뜻으로서
이전에는 여주인 사례를 두려워하고 무겁게 생각했으나 이제는 아브라함의 사랑을 믿고 주인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멸시를 겪으면서 사례는 자기의 짧은 생각으로 내렸던 결정이 얼마나 큰 고통으로 돌아오는지를 깨달았어요. 5절에 보니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에게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원어를 보니 이 말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원어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 상황을 판단하셔야만 한다. 이 상황을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한다. 라고 명령조로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판단하셔야 된다. 난 이 말이 참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판단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속담에 방귀 낀 놈이 모르나 봐. 그럼 제가 가르쳐 줄게.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말이 있어요. 응? 사실 이 모든 일을 발단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원망하던 사람에게 있어요. 옆 사람들 제발 철 좀 나요. 그게 뭐라고 그랬죠? 제발 철 나라는 게 뭐예요? 너 잘못하고 인정 좀 하라는 거예요. 제발 철 좀 나라는. 이 발단은 누구에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원망하던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잘못은 전혀 돌아보지 못하고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하나님께 원망의 화살을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죄의 전진성을 봅니다. 전진성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망가진 것을 회복시키고 나눠진 것을 하나 되게 합니다. 마귀는요, 거짓은 헤쳐놔요. 계속. 그러나 죄는 나눠지게 하고 좋았던 것을 더욱 나쁘게 만듭니다. 분열시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주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봅시다. 자기 발견, 자기 고백, 자기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삶과 불순종의 쓴뿌리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에서 1장 9절의 말씀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하느냐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떤 목사님에게 두 명의 성도가 찾아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냥 어떤 목사님이에요. 한 사람은 자신이 과거에 지었던 큰 죄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했고 또 한 사람은 자신이 평소에 지었던 작은 죄들에 대해서 불안감을 고백했습니다. 두 사람이 돌아간 후에 옆에 있던 전도사가 목사님께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어떤 사람의 죄가 회개하기가 더 어려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기가 어렵지요. 산 속에는 큰 바위는 움직이기가 어려워도 위치를 기억하기 쉽고 그냥 지나치기도 쉽지 않는 것처럼 큰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를 기억하고 그 죄의 짐을 치워주신 주님께 항상 나갑니다.
하지만 작은 죄는 바다의 모래알 같아서 하나하나 떠올리기도 어렵고 회개하기도 어렵습니다. 큰 죄, 작은 죄가 문제가 아니라 죄를 기억하고 깨닫고 돌이키는 결단이 중요해요. 다시 한번 중요해요 라고 했답니다.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죄는 살아있습니다. 죄는 영향력을 끼칩니다. 불신, 거짓. 아이고, 그 넘어가는 사람 바보야.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죄는 영향력을 끼칩니다. 죄는 우리 영적 감각을 둔감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 서서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불화가 떠나가고 평화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의미의 헬라어를 보면 방향을 전환한다, 되돌리다, 마음이 변화되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된 삶의 태도, 말과 행동으로부터 돌아서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이고, 나 자신의 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 하신 길을 돌아서는 결단이 회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는 감정 고백이 아닙니다. 회개는 감정 고백이 아닙니다. 그저 말씀 듣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회개는 결단이고, 회개는 삶이고, 회개는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회개는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멘. 당자가 지엽 열매를 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이키듯 오늘 여러분의 방법과 생각, 죄의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설교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진심과 진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심은 자동차의 연료와 엔진 그리고 핸들과 같다. 진리는 이 자동차가 가야 할 방향과 길을 알려주는 이정표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진심은 다 똑같을 것입니다. 다 똑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힘과 달란트가 다 있겠지만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지 못하면 그 진심은 진심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라고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지시하는 방향으로 나가라, 나가라 하십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임하시사 우리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나가도록 회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아가서 회개했다면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으로 응답하셔야 돼요. 아멘.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떠서 항아리를 가득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을 믿고 집 밖에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가서 물을 떠와서 항아리를 막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항아리를 가득 채웠을 때 그 물은 최고급 포도주로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는 했으나 물을 채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믿기는 하는데, 아멘! 믿습니다! 하는데 여기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믿습니다! 믿으면 되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절대로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말씀 듣고 입으로는 주여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면서도 주님께 헌신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감사로 믿음의 항아리를 채우고 예배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며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 헌신을 드리지 않고서는 왜 하나님은 내 인생 축복으로 바꿔주지 않느냐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헌신입니다. 옆 사람한테 믿음은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힘, 직분,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 믿음의 항아리를 채웁시다. 그럴 때 우리 삶 속에 임마누엘로 찾아오시사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축복의 포도주로 풍성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믿어주면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